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앤수생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앤수생을 위한 캐스트를 촬영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순간부터 촬영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이야기들을 뽑아서 해줄까라는 고민과 동시에 선생님이 하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개개인, 각각의 사연을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에게 가서 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래서 모든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겠다라는,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는 이 순간에도 오늘이 목요일 저녁인데, 목요일 밤인데 내일이 수능 성적이 나오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봤을 때 어떤 감정으로 보게 될까, 감히 선생님이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더더욱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세컨 찬스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고3 때 잘못된 학습 태도로 수능을 망했고 그리고 재수라는 세컨 찬스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20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세컨 찬스가 주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강좌명에 세컨 찬스가 있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수강생들인 경우에 세컨 찬스라는 이 표현을 3번 이상은 들었을 법한 그 정도로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컨 찬스라는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두 번째 기회라는 건데 세컨 찬스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이유는 처음 할 때는 첫 번째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세컨 찬스 속에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만약에 또 한 번 반복한다면 그건 이번에는 선택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책임져야 되며 그들의 몫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 포인트인데 세컨 찬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축복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컨 찬스는 반드시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수험생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그것을 수정하고 다른 인풋을 넣어서 세컨 찬스의 결과 다른 아웃풋을 받아야 된다. 즉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분명 첫 번째 수험생활에서 실패라는 표현을 감히 선생님이 쓰기가 또 좀 미안스럽기도 하지만 첫 번째 수험생활에서 또는 이미 N수였으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외부인들은 알지 못하는 선생님도 고3 때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공부 좀 하는 학생, 뭐 어차피 결과 괜찮게 나와서 대학 괜찮은데 갈 만한 학생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멀쩡히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아주 냉정히 나는 치열한, 간절한 노력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게 선생님이 다시 해야 했던 이유였어요. 그 태도적인 문제, 그게 나의 첫 번째 수험생활을 실패로 만들었던 원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각 모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태도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공부의 방법론의 문제, 그 뭐가 됐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고민을 깊게 해서 찾아내시고 선생님은 이걸 찾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능장에서 걸어 나오면서는 굉장히 억울했거든. 정말 찹쌀떡 딱 하나를 잘못 먹어서 체하고
수능장에서 계속 화장실을 갔어야 했고, 그 전날 잠을 못 잔 건 당연하고, 국어 시험지를 받는 중에도 손을 들고 화장실을 갔어야 했고, 정말 너무 운이 안 좋았다 라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적용이 되었다. 수능장을 걸어 나오면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운이 오늘 따랐을까라는 억울함, 그게 전부였고,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를 계속해서 울며 울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아, 이게 억울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받은 이 성적이, 평소 모의고사보다 몇십 점이 떨어져서 나온 이 성적이 사실은 나한테 주어지는 굉장히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나만 알겠더라고. 내 자신만. 정말 그동안 나를 지켜본 내 자신만 정신 차려보니, 아유, 억울할 게 없네. 내가 만든 너무나 합당한 결과네. 다시 해야겠다. 이유를 알았으니까. 나의 이 잘못된 태도에 의한 이 결과를 평생 나의 전체인 것처럼, 나의 어떤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내 그릇의 크기, 나의 어떤 결과로 꼬리표를 붙이고 내가 살아가기에는 조금 그 부분이 억울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지도 않고 끝내기에는 억울하다라는 다른 억울함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고, 내가 발견했던 그 잘못된 점, 그것을 1년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염두하고 재종반에서 맨 앞자리에서, 선생님은 태도의 문제였으니까 조금이라도 불성실하려고 하는 나를 제자리에 잡아놓고 정신 차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맨 앞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선생님이 재수를 끝내고 받은 성적이 평소 고3 때 받은 모의고사 성적이랑 아주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그 성적 안에 들어있는 단단함, 그 가치는 너무 다른 거였어. 선생님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지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것이 아닌, 그것을 제거한 세컨 찬스를 반드시 잘 살려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그 포인트는, 세컨 찬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지만, 이 축복인 세컨 찬스를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좋은 경험으로 살리고, 실패했던 내 자신을 극복하고 성공인 경험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인풋을 넣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몰라서 했던 첫 번째 잘못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번에는 알고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건 온전히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을 못 받았고, 내가 원하는 결과, 입시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명확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노력의 가치를 그때 몰랐더라면 지금 다시 노력하는 태도로 바꾸면 되는데, 내가 고3 때 또는 재수를 하면서 이미 열심히 했는데, 간절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또 하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됐지?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위로의 이야기는, 이건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본, 그리고 그런 시가 있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10대부터 20대, 30대 네. 선생님이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내 얘기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선생님은 살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되게 다양한 힘듦을 비교적 겪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이걸 꼭 잊지 말아야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생겼어.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때에는 그 일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앞도 뒤도 꽉 막힌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일인 것 같아서,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맞았을 때,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 있잖아, 살다 보면. 근데 그것을 결국 이겨내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때 그 절박했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생겼던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난 뒤,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전혀 나한테 감정적 동요가 1도 안 생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어. 그땐 정말 그일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일로 내가 만약에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놔 버렸다면, 포기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나는 잊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해결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죽을 것만 같은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사소한 추억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기로 했어. 그래야 사람은 살면서 희노애락이죠. 또는 인생은 고가 무슨 고짜죠? 뭐, 쉽지 않은 인생인데 그길 속에 어떤 일과 마주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진짜 내가 이겨낼 수 없어. 이젠 마지막이야. 라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때가 분명히 나한테 있었어. 이 일도 그렇게 지나갈 거야. 그래서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고3인데 정말 열심히 했으나 결과가 안 좋다. 또는 두 번, 세번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다면 정말 절벽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난저 앞에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절벽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절벽인 줄 알고 막다른 길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밑에 천국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절벽이 아니었더라는 거야. 또는 절벽이야. 와, 나는 이제 나락이야. 떨어지고 있는 중에도 사실은 나락으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 이게 다 이해가 될지 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서 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닥친 것들이 지금 겪는 그 감정적인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란 말이지. 사실 끝이 아직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캐스트를 본다면 너무너무 두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기로 또한번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그 도전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이번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캐스트를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 정리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가 전달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네, 그래도 세컨 찬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이 세컨 찬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성공의 기억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벽인 줄 알았으나 절벽이 아닐 수도 있고, 떨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사실은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또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라는 생각으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의 캐스트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